안녕하세요 여러분, 하늘한날입니다. 저는 피부가 되게 예민한 편이라서 피부에 자극이 없는 제품을 선호를 하는데, 아무래도 이런 메이크업을 지울 때 아침에 그리고 운동 끝나고 나서도 세안을 해야 하는 등 제가 하루에 세안을 해야 될 때가 되게 많거든요. 이렇게 얼굴을 여러 번 씻더라도 자극이 하나도 없이 사용을 해줄 수가 있는 아이템이 있어서 저도 직접 사용을 해보려고 준비한 오늘의 리뷰 아이템입니다. 이 제품 열어서 보여드리면서 제품 설명과 함께 직접 사용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짠! 이 제품은 바로 아크웰 pH 밸런싱 버블 프리 클렌징 젤 제품이에요. 지금은 올리브영에서 더블 기획으로 1+1에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가격으로 두 개를 구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. 아크웰 브랜드는 동의보감 속 한국 고유 성분들을 베이스로 현대의 피부과학을 결합을 해서 민감하고 손상된 피부의 밸런스를 찾아주고자 하는 한국 전통 피부과학 코스메틱 브랜드예요. 이 아크웰의 클렌징 젤은 이번에 새로 패키지가 변경이 되었다고 하는데, 이거 열어서 보여드리면 짠! 보시는 것처럼 되게 시원하고 깨끗한 이미지로 변하지 않았나요? 이게 기존의 디자인인데 기존의 디자인보다 훨씬 더 깔끔하고 시원한 느낌이 되게 보기가 좋아요. 이게 또 한국적 더마 코스메틱 브랜드라는 컨셉에 맞게 파란색을 사용한 것도 되게 예쁜 것 같아요. 이게 피부 보습에 도움을 주는 8종의 히알루론산과 엘더꽃 추출물, 그리고 피부를 보호를 해주는 감초 추출물 성분이 더해져서 당김이 없이 클렌징이 가능한 젤 클렌징 제품이에요. 이 클렌징 젤의 사용 결과 보습력 만족도, 피부 당김 없음, 피부 자극 없음, 유수분 밸런스 만족도 등이 90% 이상을 보였다고 하더라고요. 민감성 피부 같은 경우에는 얇아진 피부 장벽과 무너진 유수분 밸런스로 생기게 되는데, 일반적인 클렌징 폼을 사용을 했을 때 거품을 일으켜서 과도하게 문지르게 되면 밸런스와 장벽이 무너지게 되면서 더더욱이나 피부가 민감해질 수가 있거든요. 이 제품은 메이크업 세정력이 무려 99.77%로 노폐물과 메이크업 잔여물 까지 한꺼번에 지워낼 수가 있는 올 스텝 클렌징 젤로, 1회만 사용을 하더라도 보습 개선이 41.82%나 개선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고 해요. 특히나 이 제품은 버블 프리 클렌징 젤로 피부에 필요한 보호막은 남겨놓고 노폐물만 씻어낼 수가 있어서 롤링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촉촉하게 보습이 되는 제품으로, 저처럼 민감성 피부이신 분들이나 트러블 피부이신 분들 를 위한 클렌징 젤 제품이고, 요게 또 건강한 피부와 유사한 pH 5.5 정도의 약산성 클렌징 젤이라고 하니까, 그럼 저도 이 아크웰 클렌징 젤 제품 바로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. 자극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수분 젤 타입으로 거품이나 오일, 밤 타입 제품들이 모두 자극적으로 느껴질 때 사용을 하시면 자극이 1도 없이 부드럽게 사용을 해줄 수가 있어요. 우선 제형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부드러운 젤 타입으로 되어 있어요. 물기가 없는 얼굴에 넉넉하게 도포를 해주신 뒤에 마사지를 하시면서 롤링을 해주시면 돼요. 혹시나 2차 세안으로 사용을 하신다면 물기가 있는 얼굴에 사용을 해주셔도 돼요. 클렌징 오일처럼 닿자마자 메이크업이 확 지워지지는 않지만 여러 번 롤링을 해주시면 클렌징이 깔끔하게 가능해요. 여러 번 세안을 해주더라도 피부에 자극이 없이 사용을 할 수가 있어서 운동을 자주 하는 저에게는 땀날 때 얼굴을 여러 번 씻어주어도 괜찮을 만한 제품이에요. 자극이 없이 촉촉하게 메이크업이 잘 씻겨 내린 게 보이시나요?
네, 여러분 이렇게 아크웰 pH 밸런싱 버블 프리 클렌징 젤 제품 설명과 함께 직접 사용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렸어요. 이 아크웰의 클렌징 젤 제품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하단 더보기란에 요 1+1 구매할 수 있는 링크를 첨부해 놓을 테니까 하단 더보기란을 참고로 해주시고요.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